어린 시절 처음으로 엑스박스를 구매한 후 함께 가져왔던 타이틀 중 헤일로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헤일로 시리즈는 서기 26세기 우주를 배경으로 국제연합 우주사령부 UNSC와 외계 생명체 코버넌트의 대립, 그리고 고대 선조가 개발한 최종 무기 헤일로의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스터 치프는 UNSC의 스파르탄 프로젝트로 탄생한 강화 인간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었죠. 첫 번째 작품이 국내에 출시된 2003년, 그 당시에는 헤일로라는 타이틀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생소했고 크게 끌리는 게임은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당시 FPS 장르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하는 게 당연한 시기였고, 아날로그 썸스틱을 이용해 조준을 해야 하는 생소함과 더불어 정밀한 사격이 어려웠기 때문에 콘솔로 FPS 게임을 즐긴다는 건 많이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었죠. 하지만 막상 게임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저의 이런 편견은 하나둘씩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날로그 썸스틱의 조준은 역시나 적응이 필요했고, 조작에 익숙해지기 전 3D 멀미 현상과 싸워야만 했지만 이 게임에 미칠 듯한 중독성은 저를 계속 TV 앞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작감이 익숙해지자 컨트롤러는 그야말로 찰떡같이 손에 달라붙기 시작했고, 방아쇠 모양으로 생긴 트리거 버튼을 당길 때 격발되는 총기와 이와 함께 느껴지는 강력한 진동은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펙을 자랑했던 구액박을 활용한 뛰어난 그래픽은 덤이었죠. 물론 헤일로 이전에도 콘솔로 출시된 좋은 FPS 게임들이 있긴 했지만 헤일로가 선보인 조작 체계와 조준 보정 등 콘솔에 최적화된 갖가지 시스템, 참신한 게임성은 콘솔 FPS 게임들의 교과서로서 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헤일로가 콘솔 FPS 게임들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후로 출시된 헤일로2는 전작을 능가하는 게임성과 구획박의 한계를 끌어낸 그래픽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엑스박스 360으로 출시된 헤일로3는 발매되기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으며, 출시 후에도 더 화려해진 그래픽, 더 완성도 높아진 멀티플레이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출시 첫 주 만에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등 비평과 흥행 모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헤일로2와 3를 개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번지는 2007년 헤일로의 저작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남기고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 후 헤일로3의 스탠드얼론 확장팩 헤일로3 ODST와 헤일로 시리즈의 프리퀄 작품으로 헤일로 1편의 바로 전 이야기를 다룬 헤일로 리치를 제작하게 되며, 이 게임을 마지막으로 번지는 헤일로 시리즈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한편 번지가 독립한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번지의 일부 인원과 함께 새로운 자사 제작사 343 인더스트리를 설립했으며, 이후에 헤일로 시리즈는 343 인더스트리가 관리 및 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11년 11월 헤일로 1을 리마스터링한 헤일로 전쟁의 서막 애니버서리를 발매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343 인더스트리를 설립한 후 제작한 첫 신작 헤일로 4를 출시하였습니다. 헤일로 4는 이전에 번지가 제작한 작품들에 비해 게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헤일로 시리즈다운 흥행 성적을 냈으며, 2014년에는 헤일로 1부터 4까지의 넘버링 작품과 헤일로 3 ODST, 헤일로 리치의 리마스터를 한 대 묶은 혜자로운 패키지 헤일로 마스터 치프 콜렉션을 발매해 헤일로 팬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헤일로2는 실시간 렌더링이 아닌 블러 스튜디오에 시네마틱 동영상을 추가했고, 단순 하이유한 개념이 아닌 해상도와 프레임을 올린 리마스터 합본이었기 때문에 헤일로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싶은 유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게 있어 헤일로 시리즈가 갖는 의미와 입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2015년 차기작으로 출시된 헤일로5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싱글플레이 완성도로 팬들을 실망시키면서 시리즈 위상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게임플레이는 전작 대비 진일보했고 멀티플레이의 재미는 훌륭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싱글플레이 타임, 퇴화해버린 아군의 AI,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힘과 긴장감이 부족하고
부실한 구성으로 싱글플레이가 큰 비평을 받으면서 역대 최악의 헤일로 시리즈 캠페인이라는 그런 다소 안타까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같이 전작의 혹독한 평가를 만회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343 인더스트리는 여섯 번째 넘버링 작품 헤일로 인피니티를 2018년 6월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시리즈 20주년 기념작으로 2020년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런칭작이 될 예정이었던 헤일로 인피니티는 2020년 7월 공개한 캠페인 데모 플레이 영상이 실망스러운 그래픽 등으로 팬들에게 큰 혹평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파로 코로나19의 영향과 게임의 전체적인 개선을 이유로 발매일을 1년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멀티플레이 테크 프리뷰와 10월 싱글플레이 오버뷰가 공개되면서 차세대기에 걸맞게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주얼로 그동안의 우려가 기대로 바뀌게 되죠. 헤일로 인피니티는 유료 캠페인과 무료 멀티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 PC로 음성과 자막, 한국어화 되어 발매됩니다. 더불어 발매와 함께 게임 패스에도 포함되죠. 11월 16일 멀티플레이 베타를 시작했고요. 캠페인은 2021년 12월 9일 59,900원에 출시됩니다. 현재 무료로 공개된 멀티플레이 베타의 경우에는 헤일로 시리즈 특유의 멀티플레이 경험을 잘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훌륭한 맵 디자인, 4대4, 12대12 등 소규모 및 대규모 매치의 균형 잡힌 전투 밸런스와 모드, 맵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무기들과 장비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배틀패스와 핵 문제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배틀패스는 게임 플레이를 통한 레벨업이나 특정 과제 등을 통해 진척도를 올려 게임 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 경험치를 올리기 위한 챌린지의 난이도가 높고 진척도가 느려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더불어 PC버전 같은 경우에는 핵 유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엑스박스 콘솔과 PC 간의 크로스플레이로 인해 콘솔 유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이런 문제들을 파악 중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은 헤일로 5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인류를 위협하는 적으로 돌변한 AI 코타나의 제거에 실패하고 6개월간 의식이 없던 마스터치프가 에코 216 파일럿에 구조된 후 또 다른 AI 무기와 함께 제타 헤일로를 점령한 베니시드의 위협에 맞서게 되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지난 6개월의 공백 동안 제타 헤일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코타나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미스터리를 파헤치게 되죠. 개발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20년 전 처음 헤일로를 플레이했을 때 느꼈던 게임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되살리는 것으로 게임플레이나 스토리 면에서 정신적인 리부트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픈월드를 통해 방대한 세계관을 탐험하게 되며 그 경험을 위해 다양한 서브 퀘스트가 존재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캠페인 맵의 크기는 헤일로4와 5를 더한 것보다 더욱더 큰 월드와 방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을 만큼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FOB라는 파크라이와 비슷한 전초기지 개념이 존재해 그곳을 점령하고 운영하게 되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차량을 공수하는 등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RPG적인 요소도 첨가되어 있어 새롭게 추가된 그래플링 훅에 전기 감전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추진팩 사용 시 잠시 동안 위장 모드가 되는 등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요소들을 장착하고 팬들 앞에 나설 준비를 마친 헤일로 인피니트. 기대작이었던 콜 오브 듀티의 뱅가드와 배틀필드 2042가 큰 혹평을 받으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준 지금, 헤일로 인피니티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FPS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